고령층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. 앞으로 이런 모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 2017년 줄기 시작한 생산 가능 인구가 50년 뒤엔 지난해 3,738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.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 인구를 뜻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고용정책과 지표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25년부터 65세 이상이 인구의 20%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돼 연령 상한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. 정부는 내년 출범할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에서 현재 64세까지인 생산 가능 인구 상한을 올리는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